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봄은 어떤지요? 자, 윤호영 선생님의 수필 봄입니다. 자, 이 봄은 좀 특별한 봄입니다. 나이 들어서 만나는 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봄을 맞는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노년의 자세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노년의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 봄을 맞는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노년의 자세. 윤호영 수필 봄 해석. 자,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이런 대중 가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도 청춘은 봄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자는 이러한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죠. 통념을 넘어 봄을 청춘에 한정하지 않고 희망찬 앞날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고 회상할 추억이 많을수록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수필은 어떤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 깨달은 바를 밝히는 그런 글입니다. 그 깨달음의 그리고 또 교훈적인 내용도 갖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일남 소설가의 아주 느린 시간. 자, 노년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자, 겨울나무를 보면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봄나무, 여름나무, 겨울나무가 있잖아요. 가을나무, 겨울나무가 있는데, 이 겨울나무, 나이 든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단상. 젊은이와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겠죠. 자, 수능 내신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특히 문제 풀고 답만 보는 것, 또 해설만 보는 것, 그런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이게 복이죠. 외적 증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경우가 드뭅니다. 지문이 갖기 어렵고, 문제가 갖기 어렵고, 답지가 갖기 어렵고, 외적 증거가 다른데, 기출 문제만 계속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기출 문제는 한 2년쯤 보는 거 충분합니다. 자, 따라서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답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외적 증거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 자,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진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소재의 의미입니다. 밀감나무 있는데요. 밀감나무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자, 밀감나무의 동쪽 가지가 있습니다. 동쪽 가지는 생의 의지를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존재. 자, 봄에 푸른 생기를 드러냅니다. 서쪽 가지가 있는데 생의 의지를 갖지 않아서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었다. 물론 이거는 작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이겠죠. 자, 이런 대조적 소재를 가지고 주제의식을 또 고양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는 창에 드는 볕을 통해 봄을 느끼며 지나간 가을과 겨울을 회상합니다. 승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여가는 연륜과 늙은이의 봄이 갖는 가치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전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겠죠. 저는 과거에 대한 회한 및 밀감나무에 대한 예찬입니다. 결은 봄을 봄답게 느끼며 과거를 되새기는 것의 가치. 나이 들어서도 봄을 봄답게 느끼고 또 과거의 삶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감상하기입니다. 창에 드는 볕이 어느덧 봄이다. 자,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봄은 맑고 고요한 것. 비원의 가을을 걸으며 낙엽을 지어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요 비원이란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비원은 뭐 어떤 궁전 비원도 있잖아요. 거기일 수도 있고, 또 비원은 어떤 소원을 빌면서 가을을 걸으며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봄에 대한 인상은 맑고 고요하다, 그죠? 소원을 생각하며 가을을 걸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되고 또 그냥 구체적인 지명으로서의 비원도 될것 같습니다. 자, 낙엽을 지어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그 낙엽을 지어본 가을인 작년이란 말인가?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렀느냐? 자, 가을이 얼마 전인데 맑고 고요한 봄이다. 이 말인가는 음운형이죠.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텐마루에서 봄을 봄볕을 쬐이며 비원의 가을을 생각한다. 자, 소원을 빌던 가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 비원입니까? 그 어떤 궁전 중에 하나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자가 있으면 정확해지는데요. 가을이 가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 것이다. 가을 다음에 바로 봄이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쌓여서 또 봄이 온다는 거죠. 시간은 그냥 지나가 본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봄의 청춘에서 바로 노년의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청춘이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 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가을은 호수처럼 깊어 있다. 뭔가 그윽한 것이 있죠.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여 더욱 부풀어 가지 않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부풀어 가는 계절에 대한 인식. 똑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전부 다 어리석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더 깊어 갈수 있겠죠. 자, 창에 드는 볕을 통해 봄을 느끼며 지나간 가을과 겨울을 회상했습니다. 나무는 해를 거듭하면 연륜이 하나씩 늘어간다. 나이테가 늘어가는 거죠. 나무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 연륜을 보면 지나간 봄과 가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둘레에 남아 금을 긋고 있다. 나이테가 있는 거죠. 가을과 봄은 가도 그들이 찍어 놓고 간 자취는 가시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자, 나무를 보면은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들의 자취는 남아 있다는 거죠. 사람, 자, 나무의 속성으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이런 것을 유추하죠. 유추는 같거나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대상을 미루어 짐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도 흰 트럭이 하나하나 늘어감에 따라 지나간 봄과 가을이 트럭에 쌓이고 쌓여가는 느낌이 커간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꽃을 보고 반기는 소녀의 봄 꽃뿐이지만, 소녀의 봄은 꽃뿐이지만, 소녀의 봄은 자 꽃만 보이는 청춘의 봄입니다. 꽃을 캐는 소녀를 아울러 봄으로써 느끼는 봄. 자 꽃과 소녀들을 함께 보면서 느끼는 봄은 그게 진짜 봄이다. 봄의 의미를 아는 인생의 봄이 되겠죠. 봄은 꽃과 소녀들이다. 자 우리 가을이 되어 봄이 왔다고 봄만 보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봄이 있으면 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잖아요. 봄과 노인, 봄과 소년을 같이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꽃과 사람을 같이 생각하면은 좋다. 인생의 봄은 우리가 느끼는 봄은 인생의 봄이다. 화려하고 찬란한 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든가. 봄은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반박이죠.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이는 헛겹의 봄이다. 얇은 봄이다. 그죠?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는 겹겹의 봄이다. 대구대조적으로 밝히고 있죠. 젊은이의 봄과 늙은이의 봄의 의미를 대구대조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꼰대짓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이든 사람을 무시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다. 자, 오늘이 그냥 옷이 아니죠.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고, 이 오늘이 나아가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추상적인 시간을 물과 호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물결같이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도움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래 공부가 안 되지? 아마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은 내일은 더 좋은 미래가 열릴 겁니다.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이므로 물은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나이 들어서 맞는 봄은 또 다른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건 대꾸적 표현이죠. 대꾸적 표현을 통해서 축적된 시간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여가는 연륜과 늙은이의 봄이 갖는 가치입니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얼마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노년에 봄을 맞는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봄을 맞는 자세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근거가 나와 있고, 긍정적 인식입니다. 10리고 20리고 가서 뒤를 돌아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돌아보는 경치가 걸어올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한 때도 있다. 지금 산에서 녹음을 하는데 까마귀 소리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계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주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과거입니다. 거친 모래알만, 모래알은 소중하지 않는 것, 보잘것없는 과거입니다. 이것으로 대조가 되죠. 이거 진주는 놓치고 모래알만 쥐어뜯을 때 그것이 슬픕니다. 보잘것없는데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그러면 내 과거의 진주가 있다면 오늘 슬퍼할 이유가 없죠. 과거를 가치 있게 살았다면 슬퍼할 일이 없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밀감나무는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입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파릇 삭이 움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미구, 오래지 않아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 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자, 동쪽까지의 생명력과 기대감을 요 음성상징으로 썼죠. 바릇바릇 요런 거 어때옵니다. 그죠? 색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쪽까지에는 소식이 없다. 서쪽까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절반은 죽음까지다. 죽음까지에 봄은 올리 없다. 지난 겨울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덩굴만 남았을 때혹 죽진 않았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덩굴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죽은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생명력 없는 서쪽 가지죠. 이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 겨울 석달 동안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를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동쪽 가지의 의지와 저항, 분투와 인내, 가치를 발견했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1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요. 교목은 큰 나무죠. 큰 나무는 봄이 10번 가면 10개의 봄을, 가을이 100번 가면 100개의 가을을 지닌다. 곤충과 교목을 대조하여 봄을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죠. 곤충처럼 살면은 봄이 청춘의 봄일 수 있지만, 교목처럼 살면은 내가 그동안 많은 봄을 살아왔잖아요. 그 많은 봄을 살아온 봄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 및 밀감나무에 대한 예찬입니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의 음망년의 봄이 다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가 거의 많은 봄들이 내 몸에 있다.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몇 날이 못될 것이다. 봄의 양면성입니다. 잊지 못할 봄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봄은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자, 진정한 봄을 느끼고 되새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내가 달라집니다. 다만 봄은 나를 잊지 않고 몇 번이라도 찾아와 세월을 깨우쳐 주었건만. 근데 둔감과 태만이 그를 저버린 채 헛되이 늙은 것이 아쉽고 한스러워 다시 찾아주는 봄에 대한 죄의식조차 느낀다. 봄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 데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버둥 쳐봐도 미칠 수 없는 일,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고요히 뜰앞을 거닐며 지나간 봄의 가지가지 추억과 회상에 잠겨보는 것. 오늘따라 주인은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따스한 햇빛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다. 자, 지금 봄을 맞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봄의 고요함과 따뜻함을 그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고요히 뜰앞을 거닐며 봄의 가지가지 추억과 회상에 잠겨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봄의 고요함과 따뜻함이 이렇게 나타나죠. 봄의 고요함과 따뜻함을 비유적 표현으로 직유법입니다.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봄을 봄답게 느끼며 과거를 되새기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수필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사색적이고 개성적입니다.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특징입니다. 노년기에 느끼는 봄에 대한 상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봄에 대한 통념, 일반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년의 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소재에 작가의 개성적 통찰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청춘을 비유한 봄과 희망찬 앞날을 비유한 봄의 의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지닌 특징들을 대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까지 서쪽까지도 그렇고 청춘과 노년의 봄도 그렇습니다. 봄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심각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죠. 유추 관련 있는 것으로 다른 대상을 미루어 짐작 미루 하는 방식입니다. 유추의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이나 시간의 흐름 등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시간을 물, 호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요. 서리적 표현, 비유적 표현, 감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봄을 맞이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